주변에서 험팍하는 사람 너무 많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어데마입니다. 며칠 전에 홍콩에 태풍이 와서 비가 엄청 많이 와요.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 좋아서 확게 나갈 거예요. 오늘은 무슨 컨텐츠면은 중심 때 상인을 밖에 나가서 식사했잖아요. 근데 내가 항상 궁금해. 약간 홍콩에서 직장인들 보통 식사는 얼마나 쓰고 뭐 먹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길거리에서 randomly 직장인 따라해서 식당에 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어떤 밥 먹고지 어떤 식사 먹는지 아직 모르겠어. 그래서 직장인 따라해서 가볼게요. 그리고 오늘은 가는 지역에 좀 살짝 강남 느낌의 지역이라서 그래서 좀 식사는 좀 비쌀까? 아니면 무리하지 않은 가격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? 그래서 오늘은 밖에 나갈 거예요. 지금 가자. 그래서 오늘은 또 직장인처럼 입었어요. 약간 all black 좀 직장인처럼 하지 않을까? 아, 드디어 도착했어요. 지금은 산초에 도착했는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. 비가 깜짝이 왔어. 대행해서 우산 챙겼어요. 홍콩에서 여름 때 무조건 우산 챙겨야 돼요. 아니면 진짜 큰일 나. 와, 이게 봐요. 이거 지금은 센트럴 도착했어요. 센트럴은 살짝 강남 느낌이고 명분도 많고 직장인도 너무 많아요. 약간 뱅커들, 비즈니스 쪽 가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 피와서 직장인들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? 밥을.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목표이거든요. 목표는 약간 살짝 좀 약간 뭐 해야 되지? 수트 입은 사람? 수트 아니면 좀 진짜 직장인 딱 봐도 그 사람 직장인이다 그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목표 찾아야겠다. 뭔가 직장인들 설마 강남에서 파먹을 때도 fine dining 먹는 건가? 와, 비 왔는데도 그 빌딩가 좀 잘 보이네? 오피스 하나씩, 스퀘어 하나 오피스. 여기 살짝 뉴욕 느낌 나온다. 이 여자 좀 살짝 그 오피스 느낌 나오는데, 오피스 느낌 나오는데. 일단 이 여자 뭔가 느낌이 핸드폰 들고 밥 먹으러 가는 느낌. 일단 이 여자 따라 해볼게요. 에이, 갤럭시 광고 왔어. 홍콩은 직장인들 보통 밥 시간은 1시간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홍콩 사람 밥 먹을 때 진짜 빠를 수도 있어. 아, 진짜 빠를 거예요. 와, 와, 와. 키 미쳤어. 야, 야. 여기 키 미쳤어요. 일단 목표 따라 하겠다. 제발 오피스 가지 마세요. 나 아직 밥 안 먹었어. 저 쇼핑하러 갔어. 아, 이거 직장인, 여자 직장인들 좋아하는 가게인가 봐요. 여성 직장인은 런치타임 때 쇼핑하는 거예요. 다 목표 찾아야겠다. 지금 한 1시 반 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맞네, 1시 28분. 식사 시간 아직 안 끝나. 내가 그룹 같이 다니는 사람 찾아가고 싶어요. 같이 식사 아직 안 하죠? 커플 따를 거예요. 오피스 가지 마세요. 오피스 들어간다. 이 오피스 빌딩 있구나. 지금은 두 번째 타겟 없어졌어요.
그쪽이 좀 더 바쁘 보이니까 그쪽에 목표 찾아볼게요. 여기 맥도날드도 있고. 아, 뭔가 느낌이 다들 오버스 가는 느낌이야. 아니요, 방금 식당에서 나오는 직장인도 봤어요. 와, 여기, 우와, 이 빌딩 봐봐. 와우. 특히 평소에 이런 거 빌딩을 많이 안 보는데, 지금에 보면 좀 예뻐. 손에서 BBQ 치킨 생겼어. 지찬이 있는 것 같아. 와, 여기. 와, 여기 밥 먹으면 진짜 보이긴 있는데. 방금 두 명 지찬이 발견했어요.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. 제발로 맛있는 세탕 가주세요. 가자. QR코드 밥 시키고. 영어도 있네 여기. 나는 중국어 좀 더 편하니까 좀 더 많은 것 같아. 오, 이거 차슈 계란 더 밥다. 이거로 할래. 레몬 모이도 달았어. 차슈 소고기 계란 더 밥. 일단 레몬차는 이렇게 해야 돼요. 그 레몬 맛이 나와요. 계란 차신 초밥 먹어볼게요. 와, 너무 배고파. 소고기도 넣었어요. 이 팝은 나오는 조금 불가 봐라. 내가 시켜서 아마 한 분 정도 있잖아. 그냥 바로 2분 안에 왔어요, 이 팝은. 기사시간들 진짜 사람 많아서 항상 다른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똑같은 테이블에 반대쪽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 있어요. 파주는 좀 더 부드러운 타입인 것 같아. 맛있는데. 소고기가? 소고기도 먹어볼게요. 와, 소고기 왜 이래 부드러워? 잠시만. 그냥 힘이 안 쓰고 원래 소고기 먹을 때 좀 딱딱하는 거 쫀득쫀득하잖아. 근데 이번에 그냥 너무 부드러워서 약간 10% 하원 느낌 나왔어. 여기에서 혼밥하는 사람 너무 많고. 감사합니다. 다음 날에 왔어요. 오늘은 완자에 왔어요. 완자에는 살짝 신도림 느낌이고, 왜라 하면 좀 중심에 갈아타는 중심이니까. 그래서 여기도 출근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. 오피스도 많고. 어제보다는 여기 식사 종류가 좀 더 많고, 너무 배고팠어요. 근데 지금 축구장 앞에서 앉아고 있는데, 곧 출발할게요. 와, 대단해요. 이렇게 더운 날씨에. 오케이, 갑시다. 이 빌딩 좀 더
좀 더 약간 뭐지? 유럽 느낌 있어요. 이게 뭐야? 셰프스밀. 목표 어제처럼 목표 찾아야겠다. 느낌이 안에 들어갔어. 어디서 안에 들어갔어. 이런 탑이 보장해서 회사에서 먹는 거예요. 그게 차리. 여기는 가성비 진짜 좋네. 45달러이면 얼마지? 아마 한 7,000원 정도인가요? 일단 먹어볼게요. 이거 생선이래. 생선에 이런 잡채 같이 있어. 오, 이 생선 부드러우네. 생선. 맛있다, 이 맛이다. 이런 생선 진짜 맛있네. 이거 한국말 뭐야 되지? 약간 살짝 이런 한국의 이런 거 부드러운 생선이 뭐지? 포테토인지 무인지 먹어볼게요. 아, 무이네. 아, 주스 한 물. 아, 무. 무이네. 이거 소고기네. 간단 소고기 같아. 맛있는데? 여기는 밥은 생각보다는 적당히 맛이 맞아서 짜지도 않고 자잘한 느낌도 없어요. 약간 물고기처럼 그런 거 자잘하고도 않고. 와. 홍콩식 탄수육 노란색. 아, 노란색 아니다. 이게 오렌지 색깔이다. 한국에서 먹으면 투명이야. 노란, 살짝 노란색인데 투명이라 노란색. 이거 오렌지 색깔. 이거 살짝 그 middle finger 닮았어요. 반쪽 제일 맛있는데? 맛있다. 여기서 소소 먹는 놈이래. 얘들 다 소고 먹는 거야. 저는 대수예요. 우리 동네도 직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직장인 따라보고 식당 갈 거예요. 근데 내가 또 여기 좀 우리 동네 좀 익숙하니까 내가 평소에 가는 식당이랑 직장인들 가는 식당이랑 또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해요. 일단 밖에 나가보고 가볼게요. 일단 여기 일단 학생 많이 봐요. 이 시간에 앞에서 헐게 때 봤어요. 목표 일단 따라볼게요. 이거 생선, 치즈 생선 호박 먹어볼게요. 토마토 소스랑 레몬차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
B 차 同埋U 차係加番茄汁。番茄汁。茄汁、白汁、黑椒咖喱。番茄汁。茄汁嘅菠菜要飯。有檸檬水。熱嘅檸檬水。要唔要湯？要。 이게는 그 서비스로 그 팝이랑 꿈을 같이 오는 것 같아. 역시 지찬이는 맛있는 거 잘하네. 어렸을 때도 이거 하는 거고. 이거 살짝 토마토랑 양파랑 그 닭. 이게 짠이 미쳤던 그 2인분. 토마토 치즈 생선 토밥이야. 와 미쳤다. 야 진짜 이거 내 승부다. 근데 생선인 것 같아. 맞다 생선이다. 그러면 사람들 이거 시키는 이유 있구나. 이거 양이 솔직히 현재는 튼튼하게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이거만 먹어도 돼. 다 미쳤는데. 너무 맛있다. 그 느낌이 한국 사람 이런 거 탕궁탕궁한 토마토 맛이 좋아해. 그러니까 토마토의 그런 요리는 항상 그 식당에 가서도 보여요.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요. 그래서 2, 3일 동안 계속 모르는 직장인들 따라해서 중심에 같이 먹는 게 이거 콘텐츠 좀 신기해요. 왜냐하면 생각보니까 그 비싼 칸남처럼 그런 지역의 직장인들 파이다닝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로컬한 식당들 좀 많이 가요. 약간 파크에서 있는 그런 부차마차처럼 식당이거나 약간 좀 가성비 좀 있는 식당 좀 많아요. 그래서 좀 그때 그 차시 계란 덮밥 맛있었어요. 그리고 또 좀 가격도 좀 나쁘지 않았어요. 그다음에는 3일 동안 계속 따라 보니까 팍 먹는 사람 많아요. 아마 날씨 더우니까 명확하게 돌아가는 직장인들 아직 그 3일 동안 안 많았어요. 다들 대부분 팝 먹고.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중심대 진짜 혼자서 밥 먹잖아요. 그러니까 김밥이랑 우동 같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. 그거는. 그래서 여러분 중심할 때 뭐 먹어요? 여러분 중심할 때 뭐 먹어요? 보통 퇴근해서 남아주세요. 그리고 이런 비슷한 영상도 더 보고 싶으면 내가 또 이런 내가 또 다양한 비슷한 컨텐츠 해볼게요. 그래서 우리 다음에 나눠봐요. And I've been feeling blue. You're the one that I need.